잠시만요. 내가 분명 확인을, 내가 23호를 기했어. 23호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네즈? 23호는 브러쉬를 안 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빵당한 경우냐고, 올리브 형. 아니, 23호는 브러쉬 바르지도 말라는 거야, 뭐야. 요즘 굉장히 핫한, 짜란! 바로 라네즈의 네오 파운데이션 밀착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또 얘만 가지고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라란!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바로 반반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클리오 파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품력이 좋아서 제가 상반기에 엄청나게 추천을 드렸던 바로 그 제품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밀착 리뷰 시작해보도록. 다가오서 follow me. 하나 둘 셋인데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그럼 첫 번째 펌핑. 살짝 이렇게 플로이드하게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 이 친구들이 홍보하는 거와 같이 굉장히 구름같이 보송 올라가자. 제가 정확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하, 진짜 브러쉬 할 말이 많아요. 이 브러쉬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알아. 제가 23호를 처음에 샀더니 브러쉬가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21호 N, 21호 C만 기획 세트로 브러쉬가 증정되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브러쉬로는 처음 발라봐요. 어머, 이거 뭐야? 얼굴에 아보카도 발라볼게요. 못 본 척 해주세요. 가볍게.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 좋았던 게 그게 좋았어요. 보통의 매트 파운데이션들은 픽싱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좀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렇게 펴 바를 때 브러쉬를 써서 사용을 할 때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 발랐을 때도 예쁘게 잘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브러쉬가 이 구름 같은 텍스처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브러쉬예요. 이거는 따로 별도 판매를 하나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같이 기획으로 딸려왔더라도 그 브러쉬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얘는 얘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블렌딩이 잘 된다고 해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매트해진 거 느껴지시죠? 지금 반반 사용할 땐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좀 사용하면서 놀랐던 거는 얘가 모공을 굉장히 잘 메꿔주더라고요. 넣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브러쉬 잡을 때 뭔가 이렇게 끊어치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잡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가까이 이렇게 잡아서 손에 힘을 완전 풀고 쓰쓰쓰쓰 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방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제가 엄청 덥거든요. 근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약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 게 어쨌든 네오 쿠션 이후에 파운데이션으로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오 쿠션만의 밀착력을 원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네오 쿠션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오 쿠션은 피부에 쫀쫀하게 짝짝짝짝 달라붙는 느낌이라면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밀착력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 네오 쿠션이 갖고 있었던 그 쫀쫀한 텍스처? 그 느낌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일하게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얇게 얇게 올라가는 이 브러쉬가 진짜 한몫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볍게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양을 올려보고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피부에 찍힘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리고 묻어남도 확실히 쿠션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었지만 제가 사용했던 파데 중에서는 그래도 적은 편이어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색상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이번에 컬러도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23호를 선택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얘 플레임이 라네즈 매우 매트? 커버 필요한 부분들 한 번 더. 쿠션 사용하는 쪽, 쿠션 사용한 쪽. 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여기 모공 커버 깔끔하게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만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클리오 킬 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다음엔 클리오 자라라. 얘는 라네즈보다 좀 더 촉촉해요. 오.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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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클리오도 세트 이 브러쉬랑 해볼게요. 얘는 또 동그랗게 브러쉬가 되어 있어요. 다가오사라 다가오사라 follow me. 바로 여기 사용해볼게요. 뭐가 둥글기 때문에 좀 더 손에 힘을 풀어가지고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 라네즈를 사용한 뒤로 얘를 사용해주니까 훨씬 뭐라 그러지? 촉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퍼프 반대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이 난다니까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게 오늘 브러쉬의 툴의 차이도 있겠지만 나는 얇고 투명하게 올리고 싶다 하면은 라네즈가 좀 더 컨트롤이 쉬울 것 같아요. 브러쉬가 클리오 같은 경우는 대신에 좀 더 촉촉한 질감이라 이렇게 텐션감 있게 두드렸을 때 피부에 먹는 그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지금 23호 N인데도 색상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반반을 바르게 되니까 뭔가 각각 사용했을 때는 둘 다 좋았거든요? 저는 라네즈가 좀 더 색상은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화사하고 핑크 베이스하고 이런 느낌. 여기는 나 23호 N. 얘는 그리고 퍼프로 바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진짜 좋아요. 라네즈 네오파데를 살 거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브러쉬도 함께 기획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내가 분명 확인을... 내가 23호 왜 기했어? 아니 어떻게 23호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네즈? 23호는 브러쉬를 안 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빵당한 경우냐고 올리브 형. 아니 23호는 브러쉬 바르지도 말라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이거지. 이게 약간 파데 바르는 맛이지. 요런 느낌이에요. 네오는 정성스럽게. 아 요게 매트 파운데이션 사사사사. 여기는 아 요거지 요거지. 아 이게 파데지 파데지 요런 느낌. 결과적으로 둘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취향 차이 확실히 있지. 또 웃긴 거는 얘가 매트 파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어느 정도 매트하게 바뀌는 제품이라서 얘도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 초학대 느낌 아시겠나요? 여기도 커버 굉장히 짱짱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럼 라네즈부터 여보세요? 묻어남은 이 정도.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조금 묻어난 느낌이 있죠? 휴지로 지웠을 때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납니다. 다음은 클리오. 여보세요? 여기도 묻어남이 꽤 있네요. 반대쪽으로 지워라. 여기도 묻어남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제품 모두 이렇게 찍었을 때 핸드폰 묻어남이 있었는데 피부에선 어떻게 남아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확실히 찍힘이 없는 거 보이시죠? 먼저 라네즈 같은 경우는 뭐 커버가 벗겨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찍힘 없이 잘 유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피부에 겉돌았던 파운데이션을 떼어가주면서 여기 피부에는 밀착을 더 잘 시켜주는 느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쵸? 반대쪽도 하나도 없습니다. 두 제품 처음 발랐던 그 발림성의 그 느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묻어남 테스트는 만족. 크? 근데 진짜로 그 처음에 그 질감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사용한 지 총 10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스크부터 보시면 이런 느낌. 여기가 클리오, 여기가 라네즈인데요. 상대적으로 클리오가 좀 더 덜 묻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제품 모두 묻어남이 꽤 있는 편이라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라네즈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찍힘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막 더럽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그 위에 대신 찍힘이 한두 개가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근데 조금 놀랐던 거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자마자 찍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스크 생활 테스트에서 찍히는 게 아니라 바로 찍자마자 자국이 났던 그런 제품이었고요. 얘는 처음 사용했을 때는 찍힘이 거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미묘한 찍힘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두 제품 모두 무너짐이 굉장히 예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특히 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럽게 몽글몽글하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깔끔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눈가주름도 처음 한 3, 4시간 됐을 때까지는 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유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코옆기인도 마찬가지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속력이 진짜 워낙에 좋았던 걸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 없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클리오가 미묘하게 지속력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 부분도 마스크에는 묻어남이 꽤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막상 피부 표현에서는 크게 막 찍힘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쿠션이랑은 달라. 훨씬 더 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쿠션 말고 파데를 그동안 우리가 써왔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런 타이밍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크닝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니언 패드로 깔끔하게 닦아내 주시고 네오 파운데이션부터. 만약에 얘가 미니어처 제품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들고 나가서 스펀지만 챙겨가지고 수정화장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의 다크닝 느껴지시죠? 위에랑 비교했을 때 막 눈에 엄청 띄는 다크닝까지는 아니네요. 근데 반톤 정도 낮아지는 그런 다크닝은 있다. 요 정도면 다크닝 없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위에도 화사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 필 커버 뚜두두두두두두 다크닝 더 무슨 일? 라네즈 제가 다크닝 없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색상이 워낙에 어두운 제품이었어서 그런지 상대 쪽에 비하면 다크닝이 꽤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한 톤으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뭔가 뚝 끊기는 그 느낌이 있죠. 이 정도의 다크닝이 있습니다. 절대 화사한 파운데이션이 아니었는데 살짝 화사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라네즈 담당자님들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은 이거 미니어처도 꼭 판매해주세요, 여러분. 수정 화장도 잘 돼. 깔끔해. 그럼 이렇게 해서 라네즈 신상 파운데이션과 클리오 뉴매트 파운데이션 반반 비교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 또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